네, 연휴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 가장 큰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쪽, 이 전지 쪽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 특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누리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면서 한동안 쉬어졌었는데 다시 일부 정유 화학 섹터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EV 배터리 쪽의 성장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사실 잇따른 화재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배터리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NCMA 배터리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원래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재가 좀 잇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뭐 분리막 문제다, 배터리 문제다, 아니면 BMS 문제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기는 맞아요. 네. 하는데 사실 그냥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술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니켈 함량 60%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네. 사실은 양극재 안에 잔류리튬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전에도 쌓이긴 하는데 이게 리튬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전액으로 흘러들어와서 잔류리튬이 쌓였을 때 분리막을 뚫게 되는 현상이 사실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저희 2019년부터 NCM 6이 60% 이상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직 원인은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기술적인 방향으로 안정성을 높이려면 그럼 결국엔 양극재에서 보호를 해서 잔류리튬이 전해액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NCMA, 알루미늄을 NCMA에다가 도핑을 하거나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이 리스크를 좀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네요. 올해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들이 좀 단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배터리 소재들이 뭐 전부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 뭐 LG화학도 그렇고 이제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소재들 중심으로 해서는 단가 압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양극재, 지금 NCMX 뭐 A라든지 아니면 음극재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 맞아요. 상태예요.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진이 훼손되지 않을 않도록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 기술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이런 쪽으로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요타도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좀 거리가 멀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저희 아직 추정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한 2025년, 2025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25년이라고 또 보는 이유는 저희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가 팩토리 공장에서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하면서 전고체, 그러니까 액체를 고체로 만든 다음에 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사실 2022년이었었어요. 별로 그 계획에 대해서 크게 지연을 시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적어도 상용화가 2025년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기업을 좀 볼게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작년에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호실적을 내놓았고 이제 제대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전히 배터리 쪽은요,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외형 성장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멀티플 너무 지금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CAGR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4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멀티플이, 너무 거품이다라고 네. 보기에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케미칼 쪽 비중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배터리 쪽의 매출 네. 비중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보시면은 CATL과 1, 2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NCM 쪽에서는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이미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연간으로 아무리 못해도 로우 싱글, 많게는 미들 싱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가 되면서 다시 상장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에너지 솔루션 IPO가 연내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IPO가 되면은 에너지 솔루션 조금 무조건 좋고 뭐 LG 화학 쪽은 이제는 주가가 좀 많이 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밸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밸류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대충 에너지 솔루션 쪽을 생각하는 게 50조에서 100조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100조에 가깝게 밸류가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재에 대한 충당금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이제 충당금을 만약에 더 쌓게 된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밸류를 자꾸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주가 흐름이 좀 제대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에너지 솔루션만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차례로 주가가 상승을 큰 폭으로 보여주면서 그 다음 3등주라고 불리는 SK이노베이션이 다음 차례가 사실 왔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30만 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다양한 이슈들도 갖고 있고요. 올해 전망이 어떤가요? 올해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죠. 저희 2020년에 상반기까지 주가를 눌러왔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눌러왔던 부분은 불확실성이었어요. 저희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합의가 돼도 이거 합의금부터 생산 능력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련을 할까 이 자금을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컸는데 저희 작년에 페루강산 매각을 해서 1조가 들어왔고 그린본드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루브리컨츠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SKIET 분리막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소 들어오는 자금이 4조 정도가 됩니다. 많게는 5조 정도. 그러면 저희 합의금을 내고 나서도 지금 실적 발표 때 저희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로 원래 얘기했었는데 125기가와트로 상향을 시켰어요. 거기에 필요한 투자금이 2조 6천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주가 업사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와 이 SK의 소송전이 오늘 발표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60일 뒤에 현금 효력이 있는데 일단 뭐 양측의 협상 가능성이 그 사이에 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합의금이 충당을 할 수 있으면은 양쪽 모두한테 부담이 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건가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가 돼준다면 근데 이제는 합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연돼 왔듯이 혹시라도 또 지연될까 봐 아니면은 이제 오늘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미국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워낙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양극재 쪽 볼까요? 에코프로 BM 대표적이죠. EV 배터리 소재에 거의 주도주격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제가 소재 쪽에서는 여러모로 조금 탑픽으로 가져가기에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단가 압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까지는 양극재는 NCMA부터 저희 NCMA도 이제는 니켈 함량 80%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알루미늄의 반응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도핑 물질들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이 가장 앞서고
앞서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PM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단가 압력을 받아서 마진이 훼손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LG화학 쪽 패스크랩을 이용한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이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까지 네. 이게 가공 기술이 들어가면요. 가공 프리미엄 가격이 마진이 좀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 사실은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이 싱글 마진도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서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부터 기술력까지 좀 잘 갖추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배터리 기업 중에 최선호주를 꼽는다면요? 아, 저는 우선은 에코프로 BM과 그다음에 SKC. 아. SKC를 라는 기업 자체의 장기적인 그림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이미 이제는 저희 뭐 동박해서 많이 오르고도 있었는데 동박이 지금은 메인이죠. 네, 메인이기는 그쵸.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박도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는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까지 이제 갖추고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성장 동력을 가져가면서 케미칼 쪽은 계속 비중을 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동박을 통해서 주가가 가고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까지 성장 동력을 계속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C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나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